안녕하십니까? 나파 교회의 창립 3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울러 미주교회 협회장으로서 130교회 자매교회의 16,000명의 성도들을 대표하여 이 역사적인 날 나파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인사를 대신하는 바입니다. 나파교회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, 연합하는 교회, 사랑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나파교회의 해외 선교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를 동기유발시켜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 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나파교회를 지난 30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이날 임재하시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오늘 이 시대의 초대교회 모습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. 유재석 목사님의 참으로 아름답고 또 친절하고 희생적인 목회, 또 우리 임미호 목사님의 총명한 그러한 목회로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매일매일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들의 연합과 헌신과 또 목사님과 지도자들의 그 협력이 정말 정평이 나 있습니다. 아무쪼록 30년간의 역사, 아름다운 역사,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역사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.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, 복음에서 교제를 시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예수님의 날까지,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교회의 임무를 또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네파 교회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. 이 아름다운 날, 모쪼록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, 또 예수님까지 그날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